that you love me and so. 오호 오호. 그렇게 자세하게 찍을 필요 없다니까. 우리 엄마가 준 식물인데 죽었어요. 아하. 저희 어머니가 되게 건조하다니까 줬는데 죽이기 어려운 식물 주셨는데 죽여버렸네. 이거 피아노 캣이 그 친구가 이제 이거 도와줘서 고맙다고. 근데 한 저번에 뭐야 운동 빡시게 시키고 사준 건데 밥 좀 먹으라고 사준 사료이. 여기 비상식량. 이것도 죽어가는. 야 이거 물 갈아줘야 겠네. 와 이건 언제 이렇게 죽었어? 어째 이거 어떡해? 아 어쨌든간 오늘 할 거는 그게 아니에요. 당신을 부른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네 이거 만든다고 저 불렀죠? 맞아요. 좋습니다. 자 트와 트와 요하요. 아니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야구일 거고요. 이제 카메라를 찍어주시는 분은 저희 직장 동료 수학쌤입니다. 수학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찍습니다. 이번에 새로 폰 장만하셨다길래 그래서 불렀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뭘 선물로 드리려고 하냐면 이번에 나온 유튜브 수익을 모두 어머니 아버지께 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그냥 드리는 거는 이제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또 누굽니까? 유광을 잡아야 되는 유튜버 아닐까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또 티슈 가게에다가 이제 돈더미를 넣어서 이렇게 뽑게끔 만드는 그런 이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꽉 차있어요.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그 잘 모아보셔다가 하나씩 쓰죠 뭐. 다이소에서 산 이거 거식이고 그 뒤에 뚜껑을 열어서 한꺼번에 빼. 그런가? 그걸 누가 멍청하게 그거를 다 뜯고 있나.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진짜 내가 멍청한 사람. 뭔 소리지? 근데 너무 많이 들어있다 이거. 다 뽑아 다. 그래 많다. 그렇게 보관해 나중에 쓰지. 저거 무슨 기저귀 마냥 나오냐. 조용히 하세요. 나중에 잘 쓰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쨌든 준비물은 이제 돈을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일단은 다 붙여봐야 돼요. 이거를 일단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일 건데 이거 테이프를 혹시나 하실 분들을 위해서 사실 때 돈에 이제 붙어가지고 뜯어지면 아까우니까 이거 뭐 종이 테이프나 마스킹 테이프 이런 걸로 사시기를. 이거는 뭐냐면 카네이션 손수건인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 자주 씻으시니까 하나씩 주문해 드렸어요. 여기 뒤에 보면 문구도 사실 들어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들어가서 제가 뜯어서 보여드릴 순 없고 이거는 뭐 아이디어스에서 구매했습니다. 이거 근데 고민되는 게 사람이 그 심리가 있잖아? 5만원짜리 먼저 나오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1,000원짜리 먼저 나오는 게 좋을까? 처음에 1,000원짜리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5만원이 나와야 기분이 좋지. 이거 휴지심 같은 것도 준비하셔야 나중에 이거 똘똘 말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잘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에 말아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요. 귀찮으니까 한 줄로 그냥 이길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그러면 심판이 얼굴을 가리잖아. 누가 돈 떼는데 귀찮아하겠어. 돈인데 우리 엄마 귀찮아할 거 그래? 할 것 같은. 돈 쓰는 게 귀찮잖아. 이걸 다 붙였어! 어휴 그럼 어휴 그냥 돈으로 주지 이거 돈이 맞는데. 사실 이 돈은 제가 드리는 돈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실 후원금이랑 조회수를 통해서 또 장만한 돈이기 때문에 제가 또 가치 있는 곳을 쓰고 싶었어요. 물론 그것도 제 사리사욕이긴 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효도도 하고 소녀가 되었어요. 분명 저는 소녀가 되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야 어버이날을 맞아서 용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당신들이 뜯어 말려도 그건 못할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고 이걸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똘똘똘 말아서 끝에다가 티슈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제가 완성되는 과정까지는 제 핸드폰의 용량이 없기 때문에 그건 못 찍어드릴 것 같고 남은 시간 제 이것만 보고 이거나 보세요. 제 많고 많은 반지들과 이거는 제가 카드캡터 체리 그것 때 샀거든요. 거꾸로 보이거든요? 한정판일 때 산 거거든요. 그냥 자랑하고 싶었어요. 의자 좀 조심해 주시겠어요? 의자... 오른쪽에 아니지 왼쪽에 보면은 지금 너덜너덜하거든요? 한번 찍어주세요. 어디? 왼쪽에 그거 이거 뭐야 이거?
그거 그냥 들어봐. 차량. 아 이거 미쳤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다이소에서 산 생각보다 고급져 보이는 종이백에다가 담아가지고. 이거 홍삼 박스 아니야 이거? 정관장 써있으면 그냥 홍삼이야. 우리 아빠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 만드는 영상 너무 오래 걸리니까 생략하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부모님 집에 가서 가는 영상까지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안녕. Tomorrow. Take. 근데 급하게 하느라고 손가락을 찔렀음. 하지만 그래도 예쁨. 이거랑 같이 선물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얼굴 다 가리는 거 봐. 그거 내가 주문 제작한 거라고. 아, 일부러. 맞아. 난 어깨 생겼다고 색깔. 우유 맛이라고. 우유 맛이라고. 색깔 이런 색깔로 했냐고. 아니 거기서 비싼 걸로 했더라고. 나 우리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우리. 어버이날이야? 생일 아니야? 어버이날이랑 생일이랑 다 같이 하는 거야. 그거 포함이야. 준비했어. 아니 아니 하나로 공통적으로 준비했으니까는 뭐 둘이 어떻게 알아서 나누세요. 아빠 거. 그냥 남이 안 주면 그냥 아빠 거. 알았어. 일단은 케이크를 일단 아빠 거. 카이 케이크는 일단 치우고. 누구야 왜 유지야? 아 딱 보여 몰라 끊어봐. 손짓밖에 없잖아. 오, 5만 짠짜리. 내가 이거 다 용돌할 거. 붙일 용돌했다. 오, 오, 빨리. 스텝 있어, 스텝도 있어. 중간 한 번 끊기면 어떡해? 오, 오, 오. 이 끝이야. 이거 아빠 나가지만 돼. 이거 앞쪽이 아빠 거야. 뒤쪽은 엄마 거야. 너 근데 손도 떼셔야 돼요. 아, 기다리. 다행이다 좋아해. 아니 여기서 딱. 삐삐. 얘 만개 이만큼 줬잖아. 지금 목에 매다고. 이거는 이제 같이 하면서 카네이션 브로치 같은 거 대신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거 너무 필요했어. 그치? 이거야? 카네이션 전수. 뒤에 문구도 있어. 아싸. 맘에 들어? 응. 이것도 다 셋이서 못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야. 이 정도면 태진아 만들었어? 이 정도면 아니 내가 만들었는데. 아 여기서 너 어떻게 했습니까? 언니한테 언니 못했어. 여보 둘러. 됐어 이거 하나 잘라. 이거 하나 자르고 먹어. 이거 우유 맛인가 그랬어. 어 우유라고? 아 진짜 상대 패고 싶네 진짜. 엄마 왜 이렇게 거기서 차량 맞게 떼는 거야? 여기 있었고 딸내미들한테 처음으로 용돈 받은 기분 어때요?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돈길이야 돈길. 빨아내 그럼. 떼 아빠 왜 그걸 다시 접고 있어. 어차피 쓸 거면 떼. 자식들한테 용돈 처음으로 받은 기분 어때요? 돌려놓아야 돼. 안 돼. 빨리 느낌이 어떤지 빨리 적으래. 오! 속이! 저 얼만데? 54만원. 56만원이야. 여보 4만원이 반만 나눠야지. 야 엄마 70만원 가져야지. 안 그러냐? 아니 엄마 손 웃었잖아. 사실 지금 쓰지 아깝잖아요 너. 야 너 이빨 다 저기 나도 이빨 저기 됐어? 어 너 저러신 너 언니 빨아들게 했어 이빨. 대박. 짜잔. 어, 행복한 행복한 어버이날 보내세요. 네. 네.